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장군의 소리에서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됐던 한미 정상회담 그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전략위원이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 우측으로 박희락 교수님, 김태호 박사님, 그리고 신원식 장군님 나와 계십니다. 4.11 한미정상회담에 관해서 많은 언론이 지금 분석을 하고 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정상회담이 추진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박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형식, 격식 이런 걸 보면 뭐 정상회담이 아니고 정상환담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다소 격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어느 쪽이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했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이 가장 다급하고 절실했던가 그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당히 느긋해진 상태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하면서 오히려 여야 의원들로부터 차라리 잘했다 이렇게 환영을 받았고 또 그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해소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선 가도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많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회를 이 중재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정말 이번에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또 대화를 다시 이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데 어떤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국민한테 거짓말을 해온 게 되잖아요. 북한이 뭐 비핵화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다급했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임기 3년차가 되면 대통령들이 다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시작되는 기간인데 뭐 최근에 인사청문회 사건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남북관계를 통해서 반전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엮어낼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수요를 강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보다는 우리 쪽에서 더 절박함을 가지고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격이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성대하게 계획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날을 국내에서 비우고 미국에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과연 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었느냐 또는 정상환담이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박희락 교수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제 전망을 하면서 부탁을 할 때도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동맹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방문을 하고 또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한미 동맹의 불안성을 조금 회복한 그런 뭐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예상했거나 또는 뭐 기대했던 만큼에 못 미쳤다. 특히 이제 뭐 우리 현 정부는 뭐 스몰 딜이라든지 뭐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이런 조금 그 이상한 영어를 써서 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폼페이오 또 볼튼은 분명히 이제 빅딜을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조금 부탁을 했으나 그것은 미국에서는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나 또
남북미 정상회담에 조기 개최를 얘기했지만 미국은 이제 북한의 태도가 변화돼야만 그런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이루고자 했던 바는 사실은 이루지 못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 결과도 비슷하지만 사실 우리 그 국민들과 또는 뭐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그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뭐 성공이거나 또 안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바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동의를 하고 그를 위한 실천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미국이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질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전략을 과연 그 취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담이 끝난 후에 양국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나 조인트 커뮤니티 없이 각각이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문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 발표문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발표문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된 FTA에 의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 제조, 자동차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크게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 우리 정부에서는 전혀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지금 국내적으로는 일자리가 자꾸만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들 마당에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속사정이 있어서 아마 공동 발표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신현식 장님께서 그 합의문에 나타난 이견 또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그 서면으로 낸 건 세 번째 항, FTA에 관련된 항은 아주 국내 언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아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측 입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8개 항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놨고요. 미국 측의 입장은 뭐 샌더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과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것 이렇게 나눠보면 알 수 있겠죠. 아까 박희라 교수님께서 뭐 비교를 잘 하셨는데 우선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명확하게 FFVD of DPRK 북한의 완전하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가 틀린 겁니다. 용어도 틀리고 두 번째 협상 방식도 우리 정부는 good enough deal 즉 포괄적 합의 이후에 단계는 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방식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다음에 제재. 그러니까 제재에 대해서도 지금 제재 이행을 뭐 할 때다 다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뭐 개성공단 이런 이야기 개성공단은 내분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볼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까지 계속 개성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재도 놓읍니다.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해야 되겠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탑다운 안 하겠다. 바텀업 해가지고 올라오겠다고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 한번 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월 일본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면 주제가 뭐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거 봐서 인도 태평양에 끼울지 안 끼울지 나중에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왕따 인도 태평양의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역할을 해라. 그러나 굳이 안 하겠다면 내가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이견을 확실히 내보인 통과 의례. 왜 통과 의례는 뭐냐면 작년 평창으로 시작해서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미북 간의 그 싱가포르,
그래서 이루어졌던 이 1년간의 사기 쇼가 올 2월 28일 하노이에서 미국이 역순이죠. 문을 커튼 내리는 건 역순입니다. 여는 거하고. 그래서 하노이에서 미국이 내리고 이번에 한미가 내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 미국의 성인을 받듯이 굴욕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나마 이 비핵화 사기쇼에 마지막 커튼을 안 닫고 싶어서 안절부절 안달을 하는데 냉정하게 김정은이는 나 이제 닫겠다. 더 이상 쇼해가지고 내 얻을 것은 작년에 충분히 얻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문재인 당신하고는 쇼의 무대에 올라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진실의 문 앞에 밖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실된 자세로 좀 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한 내용과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 이제라는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두 분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것들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발표문에는 임정 100주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뭐 되새겼다 이런 얘기했지만 미국 쪽 발표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측에서는 발표가 돼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아예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에게 줄 것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북한한테 줄 것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재를 풀지 못하니까 개성금강산을 우리가 풀어줄 수 없고요. 북한한테 줄 게 없는 거죠, 당장. 그리고 북한도 아직 이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는데 양쪽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 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진 얘기들, 특히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반영이 돼 있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좀 이런 역할을 좀 더 제대로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은 국민 여러분 보시면 작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하여튼 미국을 졸라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언하도록 우리가 막 졸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핵화가 아무 상관도 없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고 있어야 될 한국의 국방태세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는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거로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재를 풀어라.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리저리 뛰어서 북한이 그도록 원하는 뭐 연합훈련 중단인 거 얻어냈는데 이제 딱 보니까 미국과 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내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야밀차게 차버렸습니다. 정신, 제정신 차리고 오지랖 넓은 엉뚱한 행동하지 마라. 참 문재인 대통령 우습게 됐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상회담 형식을 빌린 정상환담이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 27일이 판문점 선언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마도 많은 언론에서는 그 1주년을 기해서 또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의 단기간에 금년 말까지 단기간에 어떤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 등이 예상되는지 그 점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뭐 전망을 해보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즉 그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망은 뭐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빅딜,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빅딜을 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전망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 완전히 반대로 북한이 미국의 제재 이행 감독이 강화되고 이래서 북한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전통적인 벼랑권 전술로 돌아가자. 이래서 미사일 시험을 한다든지 해서 도발로 복귀하면 소위 2017년에 있었던
화염과 분노로 또 돌아가는 이런 전망이 있고요. 세 번째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지금처럼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상당 기간 현상이 유지되는 뭐 세 가지가 가능한 전망으로 열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선택지도 결국은 세 가지뿐인데요. 강공으로 가느냐, 굴복하느냐, 현상 유지로 가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뿐인데 과거에는 이 핵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하면 북한이 세 가지 T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3T라고 하는 것은요. 이 템포 타이밍 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 합의 또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내용도 북한이 조절하고 속도 템포도 북한이 조절하고 타이밍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할 거냐 이 모든 걸 북한이 다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도 굉장히 다급해요. 강공으로 가기도 어렵고요. 강공으로 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싸워야 되는데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다 열어줘 버리면 내부적으로 아마 정권의 권위가 다 붕괴될 겁니다. 이거 쉽지 않고요. 또 세 번째 현상 유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고난의 행군 시절 못지않게 북한이 경제가 좀 어려운데 또 인민들에게 물과 공기만 먹고 좀 버텨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당분간은 우리 신 장군님 말씀대로 버티기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느 쪽으로 또 갈지는 또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예, 현 정부가 좀 더 역할을 가지려면 북한이 조금 이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는 뭐 미국의 양보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으면서 버티기로 들어가고 미국도 이제 뭐 동일한 입장이고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 정부의 그 좌절감 미충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사실 참 뭐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 현 정부와 그 지지층 내부에서 이 남북 관계의 방향이 맞느냐 또는 뭐 이대로 가면 되느냐에 관한 조금의 회의와 토론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이제는 그 정부와 그 현 지지층 속에서 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현재 모든 사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야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는 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리비아라거나 또는 뭐 소련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포기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모두가 스스로가 먼저 핵무기 포기를 결정을 하고 그 이행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서방세계 등 국제사회에 나름대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앞으로 조금의 좌절감을 갖는 그 시기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을 뭐 설득하거나 우리 내부에서 어떤 뭐 새로운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느냐. 북한을 설득을 해서 핵무기 포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고민의 초점이 되지 않는 한 이 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전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이후와 그 이전에 전략적인 환경이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에서 북한의 핵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2017년에 도달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직접 위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역량을 집중시킬 소위 동기가 약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이 더 이상 미국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게 크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소위 동북아, 북한과 중국이 있는 이 동북아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서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고 있던 미국이 노력을 집중해야 될
그 이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 그 전에 멀리 보면 냉전이라는 게 있어서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게 사라졌죠. 냉전 붕괴 이후에 주로 미국의 제일의 관심은 중동에 있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또 중간에 소위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미국이 모든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여기에 집중시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호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박기라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2016년처럼 북한이 의기장을 놓고 벼랑끝 전술을 하면 그래 좀 양보해 줄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미국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향후 1, 2년간은 북한의 핵 문제, 중국의 팽창 문제가 이제는 어쨌든 끝장을 봐야 될 바로 진실의 문에 도달한 순간에 왔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러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이슈가 있는 이 지역에서 까딱 우리가 발을 잘못 디디면 우리도 심각한 문제에 들어간다. 그전에는 우리가 조금 뭐 미국의 전략적인 그 방향에 조금 빗나가고 다른 걸 해도 뭐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헛발을 내디디면 이제는 정말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 세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샌드위치 입장으로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이 지나면 내년이 2020년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총선이 있고 미국에도 이제 대선이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일정의 변화가 또 북한 비핵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들 하신 대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세 가지 큰 목표는 일단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 한미 간의 공동 목표를 합의하지 못했고 또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또 이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답을 얻어내지 못한 이런 상황이고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겠다. 이런 정도의 합의는 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평가인데요. 앞으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제일 주목하고 하고 싶은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초청, 서울 방문을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미국의 기류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4차 남북정상회담, 즉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여건은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미국 정치를 생각하면 이 타이밍이 그래요. 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로 들어가는 데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달라진 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민심의 변동을 이미 좀 읽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건 뭐 꼭 문재인 정부라서가 아니라 이맘때쯤이면 모든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런 점이 참 우려스럽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그 전에 분명히 굵직굵직한 합의, 상방이 교환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꼭 준비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 그래야 국민적 분열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거기도 이제 판문점 같은 이런 지역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서울 답방이 되면 문재인 정부는 아주 뭐 환영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뭐 미국이 원하든 그건 논외로 치고 김정은이가 과연 응할까? 저는 김정은이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얻을 게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 하든 미북 정상회담을 하든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뭘까?
그 회담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얻는 건 아마 지금 당장으로는 이미 연합훈련이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적인 제재 해제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제재 해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미국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오늘 오지랖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쓴 것도 한미정상회담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보니까 텄구나.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이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데 회담을 해서 잃는 게 없다면 우리 뭐 소위 속된 말로 믿지 봐야 본전인데 한번 인심 한번 쓰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잃는 게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여러분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 북한 체제라는 것이 그때 어떻게 유지되어 왔냐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맸잖아요. 어떻게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한테 공갈을 쳤냐면 오늘 밤이라도 한미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긴장해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못 쳐다보도록 우리가 핵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작년부터 남북이 와서 회담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양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둥켜 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서 이러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아 이제는 밤에 그렇게 긴장해서 잘 필요 없겠구나.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계속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올 것처럼 자 이제 살판 났구나. 이제 잘 살겠구나. 자 그렇게 했는데 회담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정신적은 계속 이한되어 가는데 그것을 정신적 이한을 보충해 줄 물질적인 것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은이 회담해봤자 얻는 거 없이 잃을 것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 하죠. 저는 물론 뭐 앞으로 또 상황이 변화돼서 얻을 게 있겠고 뭐 있으면 또 김정은이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 적어도 하노이로부터 이번에 워싱턴 DC를 보고 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 닫고 즉 비핵화 평화쇼 시즌1은 끝났다. 이제 시즌2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제부터 머리를 굴리고 제대로 2막에서는 1막의 성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파이널 빅토리 이니셜 빅토리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파이널 빅토리 이어지기 위해서 내 전략을 가다듬자. 이렇게 선언한 것이 오지랖 선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짧은 한미정상회담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자세 유지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될지 위원님들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참 장기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정론을 지켜달라. 그 동맹 정책에서 정론을 지켜달라. 그 두 가지입니다. 대북 정책에서 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핵이 해결되지도 않고 북한이 변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이런 조치들은 취해서 안 되고 또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게 있으면 보완, 개선하는 노력을 해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 동맹정책의 정론을 지켜달라. 이 상황에서 동맹정책의 정론은 두 개의 미국을 직시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하고 상업주의적 동맹정책 그러니까 돈을 앞세우는 동맹정책 이런 것들은 정통 미국은 아니었죠. 변칙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의 의회 전문가 여론 강력히 견제를 했고요. 미국은 여전히 이 동맹을 중시하고 또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지도국이고 패권국이다 라는 소위 정통적인 생각을 하는 본류 미국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류에 합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집권,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 미국과도 상대해야 하고 정통 미국, 본류 미국과도 교감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또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핵 문제가 협상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국가와 민족, 국가와 국민은 지켜봐요. 지켜놓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 정론을 지키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주문을 우리 정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 내에 집단 사고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뭐 사실 큰 방향으로 보면 뭐 친북 반미의 집단 사고인데요. 또 세부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보면은 하여튼 북한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한테 잘해주고 하면 이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옛날에 뭐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무기 개발 안 했습니다. 이 집단 사고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의 접근이 달랐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또 야당 지도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다양한 전문가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는 그것도 못 믿으면 진짜 이 외국의 객관적인 사람들 얘기도 들어서 이 집단 사고를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북한 비핵화의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의 입장도 확인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 설득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거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그러는데요. 어렵더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만 고양이 오는 줄을 알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이나 또 지난번 그 평양 회담에서 백두산도 가고 상당히 친교를 저는 두텁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친교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데 좀 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모든 평가를 그 당시에 북한 말이나 또는 뭐 약속이나 이런 거에 두지 말고 성과로 내라. 그것을 제가 이제 뭐 최근 이제 뭐 어떤 그 랩 가수들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사업 잘했다 자랑하지 말고 돈 통장에 갖고 와서 내가 돈에 여기 100억이 들어있다 1000억이 들어있다 보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나는 폐기시킬 수 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기 위해서 약속했다 이런 말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그리고 1차적인 조치로 이런 일을 하겠다 한 이거를 show me the plan 그 국민들한테 그 계획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보다는 이제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 소위 비핵화 크게 보면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핵 폐기를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키는 겁니다. 최선의 길이죠.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지난 26년간처럼 이 북한 비핵화가 협상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서 빨리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또 북한이 억제가 실패해서 핵을 사용했을 때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뭘까? 한 가지만 들어보라. 만약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답을 한미동맹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고 비핵화를 안 시켜서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핵을 개발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미국과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싸우기 위해서 즉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미국과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1대1 구도가 되죠? 그러면 핵무기물을 가지고 위협만 해도 한국은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굴복하든지 한국이 용감히 싸우겠다면 핵무기 몇 발 떨어뜨려서 한국을 파괴하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핵을 개발할수록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진다. 전술핵도 다시 들어오고 핵공유 체제도 되고 한미동맹이 나토보다 더 튼튼해진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들이 오히려 핵이 딜레마가 됩니다. 북한의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겠죠? 그럼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이유가 강제적으로 없어집니다.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핵으로 인해서 이게 아시아판 나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진짜 이니셔티브 구상 단계가 아니고 스트레티지가 돼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토에 의해서 나중에 소련 멸망이라고 하는 악몽적 시나리오가 뇌리를 스치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감싸는서 얻는 이득보다 그로 인해서 손실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상의 90%를 북한과 통상의 90%를 장악하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자기 이익 때문에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비핵화의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느냐,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이 흔들리느냐, 어느 동맹이 튼튼해지고 어느 동맹이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좌우됩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그 동맹을 디카플링 시키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 그 평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잘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비핵화 평화쇼 시즌2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원칙적이고 전통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다. 즉, 더 이상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쇼를 중단하고 원칙적이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